네, 인생 주기자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이제 텃밭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땅콩. 이게 땅콩을 심어 놓은 텃밭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땅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참비름. 예, 참비름이 이제 많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참비름이 많이 나왔는데 어떡하죠? 이걸 뽑아버리나요? 자, 우리가 참비름은 굉장히 맛있죠? 나물로 요거 해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비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참비름이 뭐, 응? 아유, 여기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긴 뽑았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참비름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데, 자, 이런 거 뜯어다가 나물로 먹으면 좋겠죠? 자, 네, 제가 이제 땅콩 심어 놓은데 지금 이렇게 참비름이 잔뜩 나와 있는 거잘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자, 보시죠. 아이고, 뭐 많습니다, 아주. 이 부분 뭐, 아이고, 이 부분 여기 흰자루죠? 흰자루. 자, 이거 집에 가져가서 삶아서 해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먹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뜯은 참비름 지금 씻어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 지금 새로 된 스테인리스 그 채반, 채반이라고 하나요 이거? 채반에 올려서 지금 물기를 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지금 물이 이제 끓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양념장을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참비름 양이 좀 많아서 이렇게 큰 스텐 그릇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 고추장, 된장 예, 섞은 요거 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장을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숟가락, 예, 세 숟가락 일단 넣었습니다. 부족하면 이따 더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거 식초죠? 식초. 자, 식초를 좀 넣겠습니다. 식초. 자, 이렇게 식초도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간장. 예, 간장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예, 간장도 좀 넣어주고요. 간장도 좀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들기름. 예, 들기름. 넣어주겠습니다. 들기름 듬뿍듬뿍 넣겠습니다. 듬뿍듬뿍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예, 설탕. 설탕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뭐 많이 있네요. 제가 넣을 수 있는 게. 자, 고춧가루 이제 거의 장만 먹기 때문에 거의 안 먹었는데 아직 이게 뭐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고춧가루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깨, 예, 참깨, 예, 참깨도 제가 먹을 게 있는데 여태까지 안 먹었어요. 뭐 이게 뭐 이럴 때 쓰지 어떨 때 쓰겠습니까?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여기 이제 저걸 뭐였죠? 저 매실액을 넣으면 좋은데, 예, 저는 이제 매실액이 없어요. 그래서 꿀물, 자, 요 꿀물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꿀물, 자, 이렇게 좀 꿀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뭐죠? 예, 섞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섞어줍니다. 아, 이거 뭐 여기 듬뿍 들어갔어요. 듬뿍 좋은 게 아주 뭐다 들어갔습니다.
자, 장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이제. 묽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이거 뭐 맛있는 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맛있는 게 만드는 게 쉬운. 네,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예. 내가 이따가 이제, 비름나물 삶아가지고, 이 양념장에다가, 예,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자,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넣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익혀지니까, 예, 이렇게, 안으로 이제 잘 들어가게 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제가 삶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다 삶아졌습니다. 나물이 이제 삶아졌는데요. 좀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그, 참비름, 그, 삶아가지고 이제 찬물에 헹궜잖아요. 물기를 꼭 짜셔야 돼요. 왜냐면 물기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게 묽어지니까 양념이요. 물기를 꼭 짜셔가지고, 예, 물기가 없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예, 먹기 좋게 적당히 이렇게, 예,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이거를 잡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아주 그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보물입니다. 보물 이런 거는 뭐,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 뭐 농약 같은 거 안 친 데 있죠? 깨끗한 곳에 잘 봐두셨다가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나물 이렇게 잘 보셨다가 이런 거 뜯어 먹으세요. 자꾸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 했는데 뭐 비닐장갑 끼시고 하셔도 좋고요. 예. 자, 와, 이게 아직 벌써 이 냄새가 참 좋습니다. 아주 양념 냄새하고 이 참비름 냄새가 뭐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이게. 예, 조금 더 이따가 잘 섞겠습니다. 자. 네, 이제 요거 아주, 어휴, 이게 뭐라고 부르나요? 이 숟가락 큰 거 있죠? 요거 집게로 이제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보시죠 한번. 뭐 작게 된지도 않고, 뭐 싱겁게 되지도 않고 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음. 야, 아우, 제가 뭐 눈대중으로 했는데도, 야,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야, 저 스스로 너무 감탄하게 됩니다. 아, 야, 너무 맛있는데요? 야, 이건 뭐 진짜 뭐 요즘 뭐 유명한 요리사들 많죠? 뭐 응? 백, 뭐, 누구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아유, 그런 분들, 그런 거는 뭐, 저리 가랍니다. 아유, 이거 뭐, 최고의 아주, 나물 무침입니다. 아우,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짜지도 않고,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도 있고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거 뜯으러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방치할 순 없죠?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야, 이거를 제가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응? 참비름나물,
무침이죠. 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야,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오염 안, 절대 오염된 데서 뜯으시면 안 되겠죠. 오염 안 된 깨끗한 곳에서 요 참비름 뜯으셔가지고 요렇게 고추장, 된장 섞은 그런 양념장, 또 갖은 양념 다 넣고 한번 이게 삶으신 다음에 무쳐 보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뭐 밥 한 네 그릇 먹겠는데, 네 다섯 그릇. 야, 정말 맛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 멋진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